계속해서 신명기 28장 11절 말씀부터 할 차례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The Lord will grant your abundant prosperity in the fruit of your womb, the young of your livestock, and the crops of your ground, in the land he swore to your forefathers to give you.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보통 땅이 아니지요. 그 조상 대대로부터 약속의 땅, 맹세의 땅이 됩니다. 그 자식에게 너에게 주겠다 하시던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요.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그 맹세하였던 그 땅에서 드디어 이제 또 복을 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길로만 행하여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몸에 여자이면은 여자의 몸에서 항상 자식들이 정말 예쁘고 올바르고 참 착한 그리고 머리도 좋은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지요. 그리고 가축의 새끼 자식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새끼들 가축의 새끼들도 잘 태어나고 또 많이 잘 번성하고 그래서 그래야 집안이 풍성하게 되는 거니까 또 토지의 소산도 많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거기 콩을 심든 팥을 심든 거기에 소산이 정말 많이 많이 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도 여기 미국에서는 정말 아주 감자도 큼지막한 감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자뿐이 아니고 고구마도 그렇고 아주 과일들도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은 그 조그만 것들도 이렇게 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The Lord will open the heavens, the storehouse of His bounty, to send rain on your land in season and to bless all the work of your hands. You will lend to many nations, but will borrow from none. You will lend to, 그러니까는 꾸어주는 거죠. Many nations,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will borrow, borrow는 빌리는 거죠. From none, 빌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open the heaven, 이게 하늘 문을 하늘 문이 있습니다. Will open the heaven, 하늘을 열으신다고 하셨습니다. The storehouse of his bounty. 그의 창고, 거기에는 아주, 너무나 많은,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to send rain on your land in season. 아주 철 따라 그 때가 되면은 비를 내려야 할 때,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딱딱 적당하게 이렇게 딱 내려 주셔야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내려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하시고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빌릴 것은 없는 것이래. 넌 아무것도 없게 되는, 빌릴 필요도 없고, 내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The Lord will make you the head, not the tail. If you pay attention to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give you this day and carefully follow them, you will always be at the top, never at the bottom.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이렇게 잘 따르고 좌르나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은 바름, not bottom, 이렇게 바닥에 있지 아니하고 탑에 항상 반에서도 꼴찌가 아니고 1등을 하게 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도 아주 대통령처럼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탑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Do not turn aside from any of the commands I give you today, to the right or to the left, following other gods and serving them.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Following other gods and serving them. 다른 신을 따라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뚝 끊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However, if you do not obey the Lord your God and do not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and decrees I am giving you today All these curses wi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따랐을 때는 축복이 임하지 따르지 않는다면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은 지금에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도 바뀌어진 거 없습니다. 틀려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고 나를 축복하사 정말 탑이 항상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위에 있게 하시고 밑에 있지 그 바닥에서 놀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